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이런 분들은 새빨간 투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금 잃으신 분, 추격 매수로 투자금 날리신 분, 제대로 주식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 네, 쌩님, 주식 쌩님 있잖아요. 이상로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치열해서요. 상담받고 싶으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786102, 02786103, 문자 01333668288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상담 참여만 하셔도 단 두 분께는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참여 기다리는 동안 특징주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주식시장에 100만 년 만에 예타주가 강타할 줄이야. 정부가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했죠? 네. 뭐 사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정부마다 다 있습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흔히 SOC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랄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오래간만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뭐 10년 만에 뭐 이런 움직임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그에 따른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오늘 시멘트 관련주 그리고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멘트 관련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멘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성신양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시멘트, 그렇죠. 뭐 그리고 지금 삼표 시멘트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양회라는 것도 결국에는 한자로 우리가 시멘트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양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회라든지 아니면 저런 시멘트 관련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 한번 집어보면 네. 자, 그 안에서도 제가 볼 때는 한 이 쌍용량의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주라고 조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이 뭐 물론 건설주도 있겠지만 건설주보다는 시멘트 관련주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멘트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로 또 엮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주가 자체가 꺼질 수 있는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주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이런 시멘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저평가 기조가 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한다면 모처럼 만의 시세가 들어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세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도 있지만요. 네. 뭐 도로, 철도, 구축, R&D 다양한 분야에서 또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쵸. 네. 네, 관련해서 또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여기에 이제 구축되는데 원재료로 쓰는 게 바로 또 시멘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도 보면 철도라든지 도로 관련주들이 우리가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도로와 철도 관련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국에 또 남북경협주랑 또 다 엮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북경협주가 철도 관련주로 반등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북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런 SOC 관련한 이슈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곁다리에서 붙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겠고요. 이런 관련 쪽은 우리가 계속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수소차, 전기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거론이 되던데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추천 많이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안신혜 앵커님처럼 한번 추천하면 그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그 종목이라는 것이 항상 주가라는 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계속적인 추세가 엄청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자체를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고 그런 수소차 관련주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유니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보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사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 파동이 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 유니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차트라고 보기엔 힘들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고가 권역에서 제가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게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쉬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시장도 냉정해지지만 우리 투자자들도 상당히 냉정해진다는 거예요. 가격 대비해서 이게 과연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판단하고 두 번, 세 번씩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밑에서는 뭐 세 주를 살 수 있던 돈이 위에서는 한 주밖에 못 사는 돈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전한 조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건전한 조정 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저는 탄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은 우리가 관망에 대한 시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면서 대신 관심권역에 계속적으로 넣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접수됐고요. 방금 전 언급해드렸던 시멘트 관련주, 도로 관련주에서 유망주 주시려나?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20분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번호 다시 공지해드릴게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종목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왔으려나 동국 SNC 가장 먼저 눈에 좀 띄고요. LG 디스플레이 진단 부탁드립니다. 물타기에서 43,800원에 비중 50%. 손실 엄청 큰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아 바로 좀 네. 보이시나 봐요. LG 디스플레이 네. 실적 발표 소식이 나왔는데 이걸 악재로 안고 3.9% 하락. 지금 사신 가격 반토막 정도 나보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뭐 반토막 이상이죠. 사실 뭐 지금 43,800원에 보유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19,700원이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43,800원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2010년도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인가 그렇게 되는 네. 부분인데 뭐 39,000원대 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이 LG 디스플레이가 왜 빠졌냐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물론 애플에 대한 납품도 하고 있는 업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LG 전자에 납품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LG 전자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4~5명은 삼성 거.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뭐 애플 거, 나머지 저도 애플 거 써요. 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LG 거 쓰세요. 그러면 아니, 주주도 네. 아닌데요. 뭐 일단 네, 뭐 갑작스럽게 당황하셨군요. 네, 뭐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려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자 일단은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만큼 LG 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애플에 납품하는 비중이 매출의 30%가 채 안 됩니다. 그걸로는 주가를 다 올릴 수 없어요. 그래 지금 바닥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부근에서는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격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 19,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거든요. 차라리 매수가가 저만큼 높다면 지금 당장에 어차피 종목 교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종목 교체에 대한 엄두가 도저히 안 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장기 투자를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대응 혹은 뭐 장기 투자 이렇게 계속 버텨보기라고 전략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문자 사연 들어왔을까요? 삼천당 제약이 가장 먼저 눈에 띄입니다. 한솔, 홈데코 너무 힘들어서 분석 부탁드린다고. HLB 파워도 있고요. 포스코 캠텍. 한솔, 홈데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제. 한솔, 홈데코. 2,100원에 비중 40%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홈데코 예타 관련주로 묶기는 조금 오바죠, 그렇죠? 뭐 좀 엮일 수는 있죠. 엮일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일단 한솔 홈데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이런 한솔 홈데코 같은 기업들이 들썩들썩거렸을 때가 지금 보면 2018년도 5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왜 올랐느냐? 결국에는 북한의 조림사업 관련해가지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경협이 이 주가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앞에서 우리 안신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뭐 에타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대신 이제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이명희 씨가 타겟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파시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 손절가만 한번 잡아드리면 손절가는 요 자리. 이게 하단에 있는 한 1510원대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되 대신 여기에서 한번 이슈적인 부분을 한번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고가 권역에 이런 자리 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한 1700원대까지는 한 박스권에 대한 반등 넣어볼 수 있거든요. 그 이 자리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끌어올리는 주가 모멘텀, 남북 경영 모멘텀이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더 좋은 비존. 더 좋은 비존. 매수가 비중도 예. 부탁드릴게요. 예, 매수가가 47,000원이고요. 네. 비중 100%예요. 사랑하시나 봐요. 더 좋은 비존을. 비중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지금 바로 좀 여쭤볼게요. 더 좋은 비존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아, 일단 사랑 안 해도 100% 살 수 있어요. 아, 사랑해서 네. 저는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비존. 아,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제 말 맞죠? 사랑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뭘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사셨어요? 예, 예. 네, 사셨고. 아, 근데 왜, 어때요? 지금 빠졌는데. 빠져서 걱정해요. 어떻게 되는 건. 예, 뭐 좀 정보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100% 사신 거 보니까. 아니, 좋다는 그냥 예. 좋다는 말만 듣고. 예, 예. 그걸 믿고 샀는데요. 자꾸 빠지니까. 아, 그러니까. 예. 이 기업이 더 좋은 비조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세무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회사 같은 경우에 잘하는데 여기 이제 더 좋은이라는 이 브랜드 네이밍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세무회계 프로그램 자체를 뭐 홈택스 이런 데 신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예, 예.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자 어머니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주가가 어떻게 올랐었냐면 자 보세요. 와. 지금 여기에서 2015년도에 시세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66,800원까지 이 소프트웨어 예. 업체가 올랐어요.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잘 안 움직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셨던 가격대 5만 원대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조금 상당히 뭐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사신 거예요 사실. 아 예. 예. 그러면 이 조정 자체가 제가 예. 판단했을 때는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예.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정적인 거거든요. 매출처를 예. 더욱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잘 없다는 얘기예요. 아. 결국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 좀 빈약한 부분 자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주가를 한번 같이 짧게 놓고 보시면 지금 일단 투매가 떨어지고 있는데 예. 자 지금 투매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붙고 있고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게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예. 만약에 45,000원까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저는 조금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시고 강연 한번 오세요. 네, 네 시청자님 45,000원에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단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 안 올라갑니다. 그래도. 네.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갑니다. 45,000원. 가격대 한번 다시 한번 자, 도와드릴게요. 이게 55,0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맥시멈일 것 같은데 그 네. 가격대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투매 떨어진 자리라 가지고 이게 손이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네, 아, 시간이 꽤 애복 걸립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안 돼요. 아유, 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다음 시청자님을 위해서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원익큐브. 원익큐브. 매수가 네. 비중은요? 네, 3,000원에 10%예요. 3,000원에 비중 10%? 네. 네, 전문가님과 혹시 이야기 나눠보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작년 여기서 딱 사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빠질 때 고생하셨는데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네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비전은 네. 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일단은
여기서 네. 사셨을 때 뭐 때문에 사신 거예요, 혹시? TV 보고 샀어요. 아, TV에? 그때 네. TV에 나왔던 전문가가 뭐라고 하던가요? 폴더블 스마트폰 얘기했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네, 괜찮다 해서 샀는데 네. 그 이후로는 안 올라요. 네. 근데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언제 출시한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네, 올해. 그렇죠? 네. 네. 올해 출시하는데 작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힘들겠죠,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오른다 생각하시면 되고, 원익큐브라는 업체가 이제 우리가 그, 이 폴더블, 그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 대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네. 지금 주가 자체는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네. 때는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셨던 가격대까지는 반등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들고 계시고, 대신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네. 자, 요런 거는 한번 깊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파동 자체가 반작용이 컸기 때문에 정작용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자리 자체를 한번 찝어드리면 제가 볼 때는 네. 한 요 정도 자리까지는 반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600원 자리까지는 한번 홀딩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지금 이슈가 3월달까지는 네.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어요. 네. 대신 중간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잠깐 흔들린다는 거는 감안하시고 보유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들고 계시는 게 맞아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어떤 종목 들어왔을까요? 넷마블부터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11,000원대, 11만원대겠죠. 비중 30%. 아유, 왜 웃으세요? 제가 밑에 고객신동 네. 감사드리며 새우글로브 어디까지 봐도 좋을지 한 번만 봐주셔야 하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죠. 이분이 네. 고개신동에 사실 네. 오늘도 10% 아니, 이상 급등해가지고 네. 이렇게 감사드린다는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웃은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국일신동을 선택하고 지금 서울글로벌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정치 테마 좀 하시는 분이야. 아, 서울글로벌도 네. 정치 테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황교안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인가요? 서울글로벌? 자, 우리 17% 급등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신앵커가 주알못이에요. 주식을.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요 서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준표 전 대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우글로벌이 뭐와 엮이냐면 이게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경상남도 도지사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우글로벌, 두얼산업, 뭐 지금 보면 토탈소프트, 뭐 영화금속 이런 기업들인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다 설명했던데 세울로벌이 홍준표 관련주 맨 첫 번째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출판회를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출마를 할지 여부는 모릅니다. 대신에 여기에 대한 주가 자체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는 시세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비밀 병기라고 그때도 설명드릴 때 홍준표 관련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등 넣으면 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볼 때는 한 3,700원대까지도 보이는데 일단 오늘이 급등 나오고 무리하게 조금 넘어가줘야 되는 자리가 지금 보면 아이고, 요 크게 요 자리. 3,200원대 정도 잡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달리면 그때는 한번 차익 매물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감안하시면서 3,200원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7% 급등했는데 또다시 갈 수 있을 종목으로 세우글로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리스크에 꼭 넣어보시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진성TC. 그리고 또 에이스테크, 아 이건 안 하기로 했죠, 저희? 두산중공업.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죠, 우리가. 아, 너무 많이 종목 네, 접수가 아닙니다. 돼 있는데. 다시 또 하죠. 알겠습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에이스테크 네. 방송 보고 샀는데 너무 내려서 상담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은 어느 가격에 사셨는지 밝혀주시진 않았어요. 오늘 7% 하락이라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했던 가격이 이제 5,200원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본전 가격대가 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지금 5G 관련주 오늘 다 빠집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실적 관련이라고 보셔야 돼요. 4분기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리 좀 반영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요것들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밑에 있던 요 자리 요 5,000원에서 4,950원 자리를 제가 한번 그때도 강조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추천할 때도.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를 뭐랄까요 이제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사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 손절가로 좀 대응하신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테크 네. 종목 접수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계속 쭉쭉 만나볼게요. 네, 동진 세미캠 두산 중공업 이화공영 매매 다음 뭐 대응한 방법 알려달라고 하셨고요. 오리온이라든지 한솔 홈데코 그리고 또 계속 읽어드릴까요? 일진다이아, 네. 케이스다인 이제 뭐 종목 할까요? 한번 뭐 골라볼게요. 아무거나 골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오, 이렇게 자신 있으세요? 뭐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기업들은 다 제가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고르면 근데 다 그렇게 네. 좋은. 네, 한번 해보시죠. 빨리 우리 시청자분들. 이화공영 매매 대응 알려주세요. 매수가 7,580원. 네. 네, 제가 테마주를 좀 잘 고르나 봐요. 계속 테마주 고르네요. 네. 아, 정말 재주가 좋으십니다. 그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다 손실권이었는데 유일하게 수익돼 있는 기업이 이화공영이었는데요. 이거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신앵커가 마이더스의 손이네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7,500원대였고 지금 8,540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테마성으로 지금 엮여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은 잡주?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술적,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분석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뭐 이슈보다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주봉으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에서 많은 거래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거든요. 방향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더 기업에 대한 이 산출적인 부분 자체가 크게 솟아오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거래량 자체를 뒤에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돼줘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항상 왜곡에 대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면 기술적 반등 여기서 이루어지고 반등 났죠?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찍고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중요한 자리가 지금 가격이 8,800원 정도 보이는데요.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위로는 여기 악성 매물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힘이 드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뭔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놓고 8,500원 자리 자체를 한번 끄어 놓고요. 자, 8,500원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를 오늘 종가상으로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9,600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일단은 끊어내세요. 그만큼 힘든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시겠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하실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문자 이어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이요. 현대건설기계 52,000원에 30%요. 현대건설기계 52,000원에 비중? 30%. 30%. 목소리가 오늘 좋으신데 수익권이신가 봐요, 그렇죠? 아니요, 마이너스예요. 그랬군요. 네, 그럼 저희가 수익 나게 또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사신 것 같은데 맞죠? 시청자님. 예, 그리고 그저께는 잘 가더니 어제 많이 예. 빠져갖고. 예, 예. 아, 그래요. 이 현대건설 기계를 뭐 어떤 거, 뭐 TV 보고 사신 거예요? 예, TV도 보고 또 검색해갖고 그게 굴삭기더라고요. 예, 예. 뭐 굴삭기도 그래서,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예,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도 많고 그래서 한번 사봤거든요. 예, 아, 예, 그러셨군요. 이게 사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게 현대중공업 지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고가 권역에 보시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랑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상장하기 전부터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고가 권역에서 한번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장됐을 때 가격 자체를 무너뜨리고 빠진 거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 권역에서 꽤 오랫동안 다시 한번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52,000원까지 수익 내고 팔아보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을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이 종목이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요게 다시 한번 더 횡보권력으로 제가 볼 때는 조정 상황으로 들어갈 확률도 높아 보여요.
아, 전에 어느 분이 상담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분이 수익이 엄청났는데 그 계속 들고 있으라고 해갖고 아, 예, 예. 그래갖고 한번 계속 지켜보다 매수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났을 때 팔아줘야 돼요, 사실. 네. 네 그런 게 좀 아쉬웠네요, 맞죠? 예, 그렇게 알았습니다. 일단은 수익권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파세요. 아시겠죠? 손해보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자 접수 도와드릴게요. 자, 그 사이에 이상로 선생님. 좋은 사람들, 매수가 6,280원, 비중 30%, 한국 알콜, 신대양 제지, 신풍제약, 자화전자, 하이스틸 들어와 있고요. 알파홀딩스라든지, 뭐, 화성산업도 있습니다. 네. 진짜 다양한 종목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H, 그 재발료, HLB 파워,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HLB 파워, 1,360원에 비중 20%. 손실이 큰데, 추가 매수해서 뭐, 물타기 해야 될지 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아, 네, 네, 그렇죠. HLB 파워,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HLB 파워.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조금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HLB 파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할 때 제3자 유상증자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근데 제3자 유상증자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제3자 유상증자도 실패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투자 심리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3자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3 유상증자를 받는 건데 그것도 안 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투자 심리가 바뀌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이런 거 왜곡되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결단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기회비용이라도 살려야 될 때예요. 그걸로 다시 다른 종목 사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파워 넘치게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정말 지치기 쉬운 수요일인데요. 여러분들 금요일만 기다리고 계시죠. 새빨간 테마요. 테마 과연 어떤 메가 트렌드 가지고 오실지 궁금해지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힌트 드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떤 메가 트렌드 주실지. 네. 아, 이번 주 금요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어떤 테마? 자, 금요일 날 네. 우리가 함께 네. 시청을 네. 하시면서 그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그럼 내일은 유망주 주실 거죠? 아, 내일요? 네. 내일 한번 방송을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아...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맥이 빠지는데요. 내일은 한번 유망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오시라고 여기서 이상로 전문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